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쇼입니다. 진행을 맡은 토크층의 김구라, 토크층의 예능 너둥이 박성우 심사원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개선되는 디자인 심사 제도에 대해서 손은미 사무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심사 정책과의 손은미 사무관입니다. 자, 오늘은 달라진 디자인 심사 기준인데요. 소박하게 2부작으로 달라진 심사 기준 미니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손은미 사무관님과 함께 디자인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그 소개한 달라진 상표 심사 기준의 키워드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뭐 심사 기준 강화, 두 번째는 뭐 상표 사용 질서 확립, 이렇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디자인 심사 정책과의 올해 그 디자인 심사 기준 개정의 키워드 또는 그 모토라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의 모토는 네. 편리하고 상세하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편리하고 상세하게. 네. 야, 이건 좀 뭔가 상냥한 느낌이면서 상큼한 느낌까지 드는데 아. 일단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올해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디자인 제도 운영의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출원인들께서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네. 돕는 데 있겠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디자인 심사의 일관된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출원인들에게 어떤 일관된 심사 결과 예측 가능성을 또 높여주는 그런 이유가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거래 환경을, 거래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올해부터 달라지는 그 디자인 심사 기준 중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세부적인 물품, 특수한 물품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게 가장 큰 중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뭐 물품이랑 그런 말도 있던데요. 네. 그게 또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개정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글자체하고 식품 디자인에 대한 그 디자인 심사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영어나 한글, 한자 같이 제한된 글자체 언어만 저희가 작성하는 방법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영어 이외의 라틴어 계통의 언어에 대한 네. 글자체의 도면 작성 방법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기술 발전을 하면서 동적 글자체라든지 그림 글자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디자인 제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글자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글자체라도 아예 그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글자체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뭐 이모티콘이라던가 네. 뭐 재밌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많이 전송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데 네네. 그런 그림 문자들을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 심사 기준을 개정을 아, 통해서 네. 이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딩벳 폰트라고 이제 업계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아, 딩벳 들어는 봤습니다. 네. 자판 대신에 이제 자판은 대신에 ABCD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을 보고서 그림을 누르면 그 문자들을 문자 대신 그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아하. 그런 글자들도 이제 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음식과 관련된 식품 디자인에 대한 심사 기준도 네. 또 상세히 또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식품 디자인으로 등록되는 게 없었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식품 디자인 등록은 되고 있었는데 사실 출원인들께서 어떤 거는 식품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등록할 수 없는지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이 많은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아하. 식품 디자인으로 과연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떠한 디자인인가 이런 정의부터 저희가 이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게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 정립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번 심사 기준 개정으로 기존에 그 안 됐던 그 뭐 떡 뭐 마카롱, 그다음 장난감이 뭐 장식된 케이크 네. 등등 그 식품 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했다는 건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 떡 중에서도 뭐 어떤 떡이 예를 들면 마카롱 중에서도 어떤 마카롱이 디자인 출원
출연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네. 어떤 게 될 수 있는 건지도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식품 디자인이라고 하면 자연물을 이제 이용하고 변형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모든 식품 디자인으로 모든 식품이 다 디자인 식품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작에서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 디자인을 저희가 등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일을 말린 것처럼 그냥 자연적인 형상이 그대로 변형된 것은 저희가 식품 디자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떡도 이제 형태를 이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 가능한 것이라면 이제 식품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마카롱도 사실은 마카롱의 모양은 형상은 그대로 거의 일반적인 형상이 있지만 그 이제 모양을 손으로 이제 그리거나 이런 걸 재생을 반복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식품 디자인으로 등록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장난감 케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식품이라고 하면 음식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장식,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도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데 네네. 이런 부속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속물이 식품과 함께 일체된 것으로 이제 판매되는 그러한 부속물은 저희가 식품 디자인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한 해 그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건수를 따져봤을 때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낮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디자인 관련된 출원 동향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허나 상표에 비하면 사실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은 중국, 유럽, 그다음에 저희가 세계 3등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으로 보자면 세계 3위에 드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볼 게 아니라 순위로 보면 높네요. 네, 숫자로 보자면 저희가 이제 2017년, 18년 6만 7천 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쪽에 다시 말하면 산업재산권의 비중은 낮지만 세계 3위의 수준의 디자인 출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올해 그 달라진 디자인 심사 제도를 돌아오면요. 이번 개정을 보니까 그 출원서 작성과 관련된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출원서 작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업계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디자인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사진이나 혹은 선도나 반드시 한 가지로 정해서만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분 디자인 같이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표시할 때는 이제 합성을 해서 사진과 선도를 같이 표현을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게 많이 이제 그런 것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품 명칭을 기재할 때 사실은 물품 명칭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심사 기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완화를 해서 색상이나 형태 또 재질 이런 것들을 설명이 부연되는 물품 명칭을 넣었다 하더라도 다른 출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물품 명칭이 들어가 있다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그 디자인 심사 정책과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뭐 정책이나 그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한 말씀을 해주시죠. 디자인 업계는 사실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래 현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심사 기준을 개정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와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보호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셔서 마음이 푹 놓입니다. 네, 네. 그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내내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이런 문구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그 옛날 속담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 옛날부터 그 디자인을 생활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또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시 특허청입니다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디자인 세계로 이끌어주신 우리 손은미 사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믿고 보는 방송이 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